어떤 인터페이스가 비싼 인터페이스일 갑자기 햇살 창밖에 비춰오듯.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공간이죠. 여기는 바로 제 작업실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줌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인터페이스, 제가 원래 쓰던 인터페이스가 좀 잘 안 돼서 고가 인터페이스를 지인분께 좀 빌려왔어요. 그래서 빌려온 김에 좀 인터페이스 비교를 해야 하는 영상을 좀 찍으면 또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원래 쓰고 있었던 인터페이스가 요거예요. 매키 제품이고요. 오닉스 프로듀서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요게 가격이 19만원에서 20만원대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빌려온 인터페이스는 요거. 요건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폴로 트윈 쿼드 제품이고요. 요거는 가격대가 7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거의 8-9배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 8-9배 정도 차이가 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쳤을 때, 물론 똑같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을 때 얼마나 음질 차이가 날지 궁금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완전하게 동일하게 찍기는 조금 어렵겠죠. 제가 이제 세팅도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최대한 볼륨도 비슷비슷하게 맞추고 뭐 이펙트 같은 거는 웬만하면 거의 소량만 걸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비교를 한번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터페이스가 비싼 인터페이스일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고요. 지루한 일상 속에 조금씩 지쳐갈 때 한줄기 햇살 창밖에 비춰오듯 그 조그만 설레임을 지루한 일상 속에 조금씩 지쳐갈 때 한줄기 햇살 창밖에 비춰오듯 그 조그만 설레임을 아직 서툰데 천천히 다가가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맞추셨나요? 제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나는 느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그리고 좀 더 표현을 더 많이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고 확실히 그래도 비싼 게 좋기는 좋다. 저도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거를 사용하고 바꿔야 되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음질도 그렇지만 뭐 레이턴시나 뭐 등등 여러 문제들 때문에도 사실 인터페이스를 비싼 인터페이스를 또 사용하시는
이유도 있고 또 다른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구매하실 때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조만간 인터페이스를 하나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